보내셨나요?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인스타 라이브는 제가 많이 안 해봐서 사실 잘 모르는데, 다들 추석 때 뭐 했어요, 여러분? 추석에 한 열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일단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일단 운동 맨날 했고, 헬스 우선 맨날 했고, 그리고 이 자전거도 좀 탔고, 그리고 할머니 댁도, 할머니 할아버지 댁도 좀 다녀왔고, 그리고 또 뭐였지? 어깨도 하고 가슴도 하고 등도 하고, 그래도 큰 근육은 다한것 같은데. 그리고 아또 테니스 쳤습니다. 테니스 쳤고, 오늘 낮에 이제 제가 그 풋살을 또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이랑 풋살을 오늘 제가 한 했는데, 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예. 그래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패턴이라서 별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와, 많이, 많이 빡세던데. 예. 그래서 풋살을 해서 지금 발이 정상이 아닙니다. 어쩐지 얼굴이는 뭐야? 아, 얼굴이 좀 힘들게 생겼어요? 아, 얼굴이 좀 빨간가, 지금? 좀 구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좀 구워진 것 같기도 하네. 헬스하고 풋살하고 자전거 타고 테니스하고 언제 작업해요? 그거 안할때 작업합니다. 그거 안할때 작업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고요. 인스타 라이브 오랜만이라 좀 어색하다. 'Are you at home? No. This is my studio. 오늘 이제 제 앨범이 나오는데, 다들 체크리스트도 좀 보시고 이것저것 좀 보셨나요? 체크리스트 보면은 이제 10곡이거든요. 새로운 EP인데, 지금 트랙리스트에 이제 참여해준 아티스트들도 많고, 굉장히 좀 EP 치고는 굉장히 두꺼운 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이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동생한테 오빠 노래 좋다고 소리 들었어요. 동생이 날 인정을 잘안 해줬구나. 오래 걸렸네. 감사합니다, 동생. 하람에도 들었고, 뮤비도 봤지. 그래요, 맞아요. 그, 덤덤덤은 사실 뮤비를 먼저 제가 공개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더블 타이틀이다 보니까, 키슈나 이제 다른 곡들을 기다리시는 동안 좀더뭘 재밌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덤덤덤 뮤비를 먼저 공개했고요. Did you sleep?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더할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동생은 라비 굿즈 모자 쓰고 튀었어. 뭐지? 러브 앤 파이트인가?
덤덤덤 너무 좋아요. 노래 조금 짱 신나. 덤덤덤이 근데 제가 이제 워터밤에서 공연을 해봤는데 확실히 엄청 신나고 터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달리는 펑크라서 이 덤덤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왜냐면 그날이 이제 미공개곡을 그냥 공개해버린 날이었어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이제 뛰어다닌 건데 뭐 그냥 너무 신나니까 많이들 잘 즐겨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나는 노래고 저희 댄서들도 너무 다들 신나서 와 이 노래 빨리 냈으면 좋겠다라고 댄서들도 말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 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뭔 줄 알아? 너와 함께 있을 때면. 그 라면이 아니잖아요. 그 때면으로 끝났잖아. 라면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아, 뉴 타투 맞아요. 저 새로운 타투를 했는데 아 여기 조금 번졌는데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타투고 이 월계관 타투인데 여기 보면은 Imagine is real이라고 써 있어요. 예, 월계관 타투인데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러브 앤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러브 앤 파이트 만들었을 때 이미 있었던 곡도 되게 많았고 뭐야 잘 잠기네 자동으로 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지금 조명이 되어주고 있어가지고 뭔 얘기하고 있었죠? 뭔 얘기하고 있었지? 댓글에 써주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아, 타투 얘기 아니었어. 그래. 러브 앤 파이트 때부터 있었던 곡들이 많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록될 뻔했다가 수록되지 않은 곡들도 되게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새로 쓴 곡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키슈 같은 경우에는 러브 앤 파이트에서 또 아예 더 넣어버려서 막 한 20곡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지 않게 되고 이렇게 러브 앤 홀리데이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브 앤 홀리데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러브 앤 파이트는 좀 되게 파워풀하고 선이 굵었다면 이 뭐냐 러브 앤 홀리데이는 좀 더 달리고 에너제틱한 펑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앨범도 사실 되게 펑크에 가까운 앨범이고 당분간 이제 이 펑크를 제가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 러브 앤 홀리데이가 어떤 이 제가 펑크를 보여드리는 모습의 어떤 다양함을 다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그러면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아 근데 이거 하이라이트 메들리 틀면 조명이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두워져. 아 그럼 이걸 이렇게 하고 듀얼 모니터니까
뭐야? 오케이. 잘 되는데 되게 블라세시입니다. 사라져버린 거야 이제 걸은 공거리로 난 접어진 건 좀 아쉬워 네가 복잡거리조차 남겨주지 않고 떠나버렸어 my little 내 꿈 속은 내게 가다 부르산 every day 내 부족함을 난 다 just so my bad 하트 이거 내 최애 예상이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메들리 10곡 들려드렸고요. 여러분 뭐가 1번입니까? 여러분의 1,2,3를 써주세요. 여러분의 1,2,3 순위 뭐 1,2순위만 써주셔도 되고 한 개만 써들 안녕 안녕은 수록이 안 됐는데 네. 여러분들 이 10곡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좋은지 댓글에 써주세요. 키슈 나왔고 홀리데이 처음 듣던 날 펑펑 울었다고? 화성은 아니야 저거? 나 얼굴 많이 빨개?
오늘 좀 여기 이렇게 붉긴 하다, 그지? 아성은 뭐하냐? 아성은 뭐해? 그러게, 왜 이렇게 붉어? 오늘 축구해서 그런가? 탔나봐요, 좀. 저 잘 타거든요. 나간대. 6시 대기. 고맙다. 다운로드 돼. 근데 원래 인스타는 다른 사람 라이브 하고 있으면 오빠는 귓구멍이 몇 개 있어요? 어? 귓구멍 다 두 개 아닌가? 귓구멍 한 개, 두 개, 오른쪽에 한 개, 왼쪽에 한 개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 되게 붉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햇볕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하고 막 하는 동안 굉장히 선블락을 바르긴 했는데 되게 탈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 아, 피어싱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 아, 귀에 이제 귀에 구멍? 귓구멍 말고 이제 귀에 구멍 말한 거죠? 나 아마 10개인가 11개? 세봐야겠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오른쪽에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에 6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6개. 11개. 11구멍 있고요. 귀에 구멍 11개입니다. 그러게, 언제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됐어? 예. 개수가 다르네. 예, 하나 차이 나요. 귀는 뭐 더 이상 뭔가 구멍을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귀를 구멍 내진 않을 것 같아요. 11가면 좀 많은 편이죠? 여러분들도 뚫었나? 여러분들도 구멍 있나? 8개. 귓볼 넓은 거 부러워. 넓은가? 보통 같은데. 4개. 없어. 없는 사람도 많네. 아플까봐 안 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어서? 치렁치렁한 귀걸이 너무 예쁜데. 아, 저는 좀 지겨워져가지고 치렁치렁한 거는. 5개 다 막음. 어떻게 막았는데? 따로 막는 것도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따로 막아버리는 그것도 있어요? 방법이? 막는 방법? 2개. 8개. 오. 근데 지금 내가 제일 많아. 지금 내가 이제 11개야. 아, 막혔다고. 막은 게 아니고. 피부가 예민해서. 귀찌가 뭐지? 아, 빼놓으면 막힌다고요. 안 끼고 방치하면.
네,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근데 디카페인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 잔을 먹어가지고 디카페인입니다. 아, 사랑니 아직 안 뺐어요. 뭐 딱히 병, 치과 갔었는데 뭐 안 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위에는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혀를 대면. 근데 뭐 딱히 뭐 안 뚫어도 된다라고들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래는 아직 안 나왔고, 근데 있기는 네 개 다 있어요. 네. 네 녀석들 다 잘 있다. 다음 주에 사랑니 뽑아. 두 타이틀곡인 있나요? 내가 보기엔 다 타이틀감인데. 오. 그럼 너무 분산될 것 같아서 두 개만 더블 타이틀로 했습니다. 원래는 키슈가 타이틀이었고 덤덤덤. 아, 근데 이게 덤덤덤 언제 만들었지? 초안 만든 게 꽤 되긴 했는데 덤덤덤이 아마 거의 다 만든 후에. 아이고, 근데 너무 신나서 공연 때 자주 하게 될 것 같고 자주 뛰어다닐 것 같은데 이거 타이틀로 해야겠다. 이것도 그래서 더블 타이틀 됐어요. 몬스테라 살렸나? 예, 뭐 좀 아픈데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분갈이를 한번 하려고요. 그 제 생각에는 좀 처음 왔을 때보다 이 친구가 많이 자랐는데 이 자란 이 친구를 이제 이 분에게 없는 건가? 분이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옮겨서 분갈이 좀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콘서트,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싶은데. 히즈 ENTJ. 갑자기? 그는 ENTJ다. Are you sick? No. I'm okay. I'm good. 사실 공연이 많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요즘 공연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뭔가 이제 공연장 구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고 싶긴 해요, 저도. 왜냐면 신곡도 또 10개나 나오고 뭐 항상 공연을 하는 건 너무 좋으니까 기회만 되면 무조건 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저번 콘서트 때 제가 느낀 건 이제 팬들이 정말 많이 기다렸구나 라는 것도 느껴졌고, 다들 너무 재밌게 잘 노니까 같이 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 점액추. 아, 스시 추천합니다. 아니면 회. 회 같은 거. 오, 이제 30분 남았어요, 여러분. 아, 30분 정도 남았고, 30분 있으면 이제 제 앨범이 나옵니다. 하나, 근데 이게 사실 노래를 여러분들이 나오면 듣고 싶잖아요, 그쵸? 제가 미리 여기서 뭐 들려드린다고 해봐야 이제 곧 나오는데 나오는 걸 원하시지 않나요? 더 나오고 듣는 거를. 이게 뭐
폴로다래도 폴로다 폴로 폴로 안녕. 폴로가 또 이번 미러라는 곡을 도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응원하고 지켜보고 항상 좋아해서 한번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작업도 같이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폴로가 저보다도 이렇게 한참 크거든요. 키가 체격도 엄청 좋고 그래서 근데 되게 엄청 열심히 하고 뭔가 순하고 매력적인 친구라고 제가 느꼈는데 평소에 되게 좀 뭔가 제가 그런 관심 있어 하던 동생인데 이번에 같이 작업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또 너무 흔쾌히 또 도와줘가지고 금세 잘 예, 도와줘서 이렇게 드디어 오늘 이제 30분 뒤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9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하이라이트 메들리는 들어봤으니까 공개된 덤덤덤 한번 듣죠. 어때요? 덤덤덤을 지금 풀로 들어보자. 자, 하이스 렛츠고! 아 이거 뮤비니까 노래로 듣자. 말 안 해줘 줘 모르는 게 약이야 점점점 아무 생각 안 해버린가 점점 영원한 내가 없는 우리 사이점 과연 이러다 목 아파. 몇 분이야 이거? 2분 48초. 시간이 금방 사라졌죠. 릴파 너무 필요함. 릴리즈 파티.
그러니까 저도 릴리즈 파티 하고 싶거든요. 공연장을 좀 알아보고 있긴 한데 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도 되게 약속을 하고 싶은데 응원 좀 해줄래요? 다음 주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필기하고 있다. 그 이거 보지 말고 필기해. 이거 보면서 필기하면 내가 계속 고개를 흔들고 신나는 노래를 틀 거라서 시험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 25분 남았습니다. 오인섭님 잘 지내요? 네, 인섭이 종종 연락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잘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 잘 지내죠? 이번 추석 때도 이제 며칠 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제는 아마 서울숲을 가족들이랑 갔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옥상에서 하자. 친구 들어와. 키슈도 기대돼. 그러니까 키슈를 더 좋아할지 덤덤덤을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좀 다르고 키슈는 사실 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되게 처음으로 저도 이제 뭔가 느끼는 형태의 곡이고 그래서 되게 뭔가 여러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플레이리스트에 있을 것 같은 노래기도 해. 뭔지 알죠? 요즘 플레이리스트 형태의 그 그런 것. 5분 30, 아니 5시 37분입니다. 23분 남았어요. 곡 이야기들. 사실 뭐 제가 이제 곡 이야기들을 좀 담은 촬영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곡들에 대한 어떤 리뷰 형태의 컨텐츠가 앨범이 발매된 후에 이제 좀 공개가 될 것 같고 우선은 뭐 거기서 제가 이제 곡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나 의도한 부분들을 담아서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서 제 소개글 같은 거 보시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좀 해석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저 들어주시면서 이제 곡들은 이렇게 느끼시는 점들을 이제 막 뭐 멜론 리뷰나 이런 댓글 같은 데다 남겨주시면 저도 찾아보면서 아 요걸 요렇게 또 느끼셨구나 뭐 해석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또 그게 공개되면 그런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차이점을 만나게 되는 것들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많이 해놓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막 글 잘 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네. 좋다고 해주세요. 가사가 너무 궁금하다. 맞아요. 가사를 좀 많이 찾아서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제 만들면서 좀 쓴 가사들이니까 되게 다양한 의도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남았어요. 앨범에는 그래도 일단 뭐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에 이제 폴로다레드가 참여해줬고, 그리고 1번 트랙 네버려도에는 이제 제이시 유카가 참여를 해줬습니다. 제이시 유카 씨는 사실 이런 장르를 굉장히 잘하는 아티스트인데, 제가 평소에 또 좋아하다가 네버려도를 만들고 나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작업을 해주셔서 네버려도가 훨씬 더 완성도 있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온 것처럼 방해금지에는 이제 아우리고트, 그리고 365릿, 그리고 블라세, 이렇게 세 명의 아티스트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각자의 벌스들도 좀 하고 뭐 그런 곡이고, 그리고 우리 휘인이가 또 이미 선공개된 싱글이지만 휘인이가 또 바이를 도와줘서 곡을 정말 한층 더 듣기 좋은 곡으로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 아닌가? 그죠? 다 얘기했죠? 볼까? 끝. 이렇게 6분의 아티스트가 앨범에 참여를 도와주셨습니다. 휘인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바이 싱글 녹음할 때 사실 너무너무 잘 해줘가지고 녹음도 사실 수월하게 금방 끝났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은,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기본일 수도 있지만, 보통 휘인이는 이제 녹음을 할 때 제가 또 디렉을 많이 보다 보니까 휘인이 정말 곡에 대한 어떤 탑라인이나 이런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혼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스튜디오에 와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같이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뭐랄까 뿌듯하기도 하고,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게끔 하는 되게 프로 의식이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거 이제 했을 때도 들려주고서 이제 요거 도와줄 수 있겠어? 했더니 이제 휘인이가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스튜디오에 왔는데 너무 이제 다 곡을 다 잘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어서 정말 수월하게 금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17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17분 남았어요. 근데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인스타 라이브는 진짜 제가 사실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한 5번 안쪽인 것 같은데, 그죠? 자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분 남았습니다. 라비 만드는 법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누가? 방금 읽었는데. 존버하긴 해, 일라. 존버하고 있었구나. 몰랐네.
존버하니까 내가 이렇게 일날을 하게 되었네요. Where is he though? 몰라요. 야, 어딨냐? 밑에 있나? 시도가 요즘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칭찬한다고요. 15분 남았어요. 네. 1년은 다시 못 봐서 그게 아쉬워. 아이고, 다시 못 봐요? 근데 이거 뭐 떠서 누가 올리지 않나? 보통 팬들이? 아, 진짜 얼굴이 좀 빨갛네. 14분 남았습니다. 녹화 중이래. 트위터에 올려야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착하다. 오늘 팩해야겠다. 오늘 팩해야겠다를 갑자기 일기처럼 썼네. 아, 나 하라고? 그러게, 약간 여기 열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태우고 싶긴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 자기가 팩하겠다는 건 줄 알고, 오늘 팩해야겠다는 거 보고, 응? 하고, 혼자 재밌어 하고 있었네. 빨리 해서 나 뒤로 갈게, 좀 이렇게. 좀 덜 하죠? 빨간지 잘 모르겠죠? 좀 이렇게 뒤에서 하면은, 별로 티 안 나는 것 같은데. 마스크 잘 쓰고 있구나. 마스크 모양대로 탄 것 같아. 마스크 안 끼고 했어. 미안. 야외였거든. 'What's for dinner?' 글쎄요, 전 뭐 지금 저녁 생각해놓진 않았어요. 일단은 앨범 내고 그걸 저도 듣고 좀 또 내고서 또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르기 때문에 낸 거 저도 좀 쭉 듣고 그런 느낌. 등도 빨간데? 그쵸, 여기 아마 선블락 바르긴 했는데 두루두루 다 탔을 거예요. 제가 엄청 잘 타거든요. 진짜 금방 타, 나는. 태닝 해도 몇번 하면 바로 타. 머리 감았어. 감았어. 살했기 때문에 이제 땀이 많이 났고 그랬기에 머리를 감았다.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우. 11분. 아, 이제 앨범을 이제
낼 때마다 사실 뭔가 항상 이런 기분이긴 한데 닭가슴살 구이 아니면 닭가슴살 주스를 먹나요? 제가 얼마 전에 무항생제 닭가슴살을 구워서 먹어봤는데 아 내가 왜 그 퍽퍽함을 잊고 간과하고 다시 이걸 구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걸 왜 내가 바로 굽자마자 먹으면 덜 퍽퍽할 거라고 생각하고 샐러드와 곁들여 먹으면 덜 퍽퍽할 거라 생각했는가 그리고 후회하며 그래도 꾸역꾸역 한 팩 다 먹고 이제 갈아 먹을 겁니다. 불닭 찍어 먹으면 괜찮지 않아? 퍽퍽한 건 똑같지 않나? 저는 그 사실 양념이나 이런 것보단 그냥 그 식감이 어려워요. 너무 퍽퍽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다시 구워 먹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저의 결론이랄까요. 브라타 치즈 샐러드랑 같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 브라타 치즈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이 브라타 치즈 부드러움이랑 약간 그게 좀 섞여가지고 이 식감이 좀 뭐 덜 해 더 좀 나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근데 뭐 맛으로 먹나? 갈아 먹는 거죠. 넌 가수잖아. 가수라서 운동하는 겁니다. 무대에 서고 내 몸을 예쁘게 만들어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안 했으면 오히려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런대로 이유를 찾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1박 2일 본방사수 1박 2일 일요일날 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봅니다. 최대한 보려고 하고 있어요. 8분 상타를 위해 먹어보자. 맞아. 그리고 재밌어요. 그냥 이제 뭔가 만들어가는 재미 그리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하니까 자존감도 더 올라가고 그렇지 않나. 목표 한 발을 이루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좀 굉장히 스스로에게 건강한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티켓팅 할 때의 느낌이야? 7분 남았어. 나만 또 군뱅이 마냥 누워있구나. 괜찮아. 7분 뒤에 이제 누워서 내 노래를 들으면 돼. 성취감 느끼면 됐어. 나는 뭐 항상 좋아서 한 거였어. 떨리네. 열곡을 이제 딱 처음 들을 때 딱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좋겠다. 나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이제 앨범 나오면은 처음에 딱 오 이렇게 들어봐야지 하고 들을 때 되게 재밌는데. 재밌죠 여러분? 좋겠다. 6분 뒤에 나오고요. 6분 뒤에 이제 한 곡씩 다 들으시면서 가사도 많이 들어보시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듣고 수십만 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분석도 해보고 왜 라비가 이렇게 썼나 해봐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많이 들어주시고 친구들한테 요즘 쉽잖아요. 링크 뿌리기 딱 버려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저도 즐기고 여러분도 이제 재밌게 해석하고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휴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러분. 55분, 5분 남았어요. 그냥 들을래. 그래, 그것도 돼. 그래도 돼. 듣는 게 어디야, 그지? 그냥 들어,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열심히 들을게. 고마워. 뭐가 고마워? 아, 연휴 마지막 선물이라 그래서. 근데 뭐 노래들 좋아요, 진짜. 아, 진짜 빨갛네. 근데 많이 빨개. 오늘 근데 좀 땡볕이긴 했어요. 4분 전. 아프진 않고 전혀 안 아픈데. 팩 꼭 해야겠지. 근데 팩 하면 좀 덜 타나? 난 타고 싶은데. 선크림 바르고 했어요. 많이 바르고 했는데. 제가 워낙 잘 탑니다. 3분 전. 아, 진정 효과. 그럼 그런 명목으로 하긴 해야겠다, 그죠? 워치 유어 립밤. 오늘 아무것도 안 발랐습니다. 2분 전.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1분 전입니다. 다들 정말 많이 아껴 주실 만한 마음에 드는 앨범이었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열심히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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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 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1분 전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발매가 될 듯. 6시입니다, 여러분. Love and Holiday I'm Now.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나도 들으러 가야지. 안녕. 뮤비도 꼭 봐요.